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예, 명상은 과학이다. 이런 주제로 5회에 걸쳐서 강의를 드립니다. 이제 명상이 과학이라면 과학의 전반적인 예, 우리가 생각의 출현까지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결국 브레인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를 쭉 따라가 보면 분자, 원자를 만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생각은 어쩌면 원자들의 배열 패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 우리의 생각의 구조, 그걸 한번 쭉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체적인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인간의 의식작용까지를 한번 가능한 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간의 그 상징 언어까지 빅뱅에서부터 개괄적으로 15개 스텝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빅뱅이 있죠.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우주의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빅뱅에서 100만 불을 지나면 양성자가 출현합니다. 양성자는 쿼기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대략 1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그래서 업쿼크 두 개, 다운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양성자 만들어지는데 이때가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 거의 찰나적인 순간이죠.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쯤 됐을 때 양성자가 출현하고, 이 양성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 후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적인 엘리먼트인 수소 원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양성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양성자는 그 여러분들 pH 농도, 산성이다 알칼리다 나눌 때 산성 물질의 양성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별을 구성하는 거의 70% 물질이 됩니다. 그 양성자가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에 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38만 년 됐을 때, 빅뱅 후 38만 년 됐을 때 수소 원자가 우주에서 출현합니다. 양성자의 전자가 갇히게 되면 아톰, 수소 원자가 생기고, 예, 그 수소 원자가 생길 때 고전에는 빛 알갱이하고 전자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빛이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는데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게 되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때 자유롭게 된 빛이 2000년도 지나서 2002년 무렵인가 WMAP이란 인공위성이 측정을 합니다. 그때서야 인류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 38만 년, 그 다음 큰 스텝은 최초의 별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계속 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빅뱅 이후 뭐 대략 몇 년 전에는 한 5억 년쯤 최초의 별이다. 더 관측이 정밀해지면서 최근 한 2억 년, 빅뱅 후 2억 년 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관측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수억 년 후에, 빅뱅 후 3, 4억 년 후에 최초의 별이 생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 태양이 출현한 거죠. 그것이 다섯 번째 스텝입니다. 태양이 생기고 동시에 수성, 화성, 금성, 태양계가 생기죠. 그때 우리의 별, 지구가 생기는 거죠. 초기에는 대륙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태양이 지구가 생기고 대략 한 1억 년 내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그 초기 태양에서 지금부터 대략 한 40억 년 전에 최초의 싱글셀이 출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일곱 번째 단계, 드디어 생명 시스템은 92가지 원소 중에 탄소를 중심으로 한, 카본을 중심으로 한 유기체가 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우리의 몸에서 지구 전체에서는 탄소가 그렇게 많은 원소가 아닙니다. 지구 표층에 탄소가 생명 형태로 유기체에 아주 고농도로 탄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포 내에서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화학 회로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 생체 에너지 분자를 만들면서 생명의 진화가 지난 30억 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이 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ATP 분자는 만약 우리가 한 60kg 되는 사람 같으면 하루에 50kg 되는 엄청난 분자를 만듭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DNA, RNA 세계가 이제 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액 세포에서 진액 세포가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강압성 그 전에 출현합니다. 강압성이 출현하고 척추동물 출현하고 신경계가 진화하고 드디어 우린 언어를 쓰고 언어가 바로 상징이죠. 상징 언어를 쓰는 지구상의 그 유일한 종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과 지각과 생각이 상징으로 통합되는 아주 유니크한 종이 출현했고 그 상징 시스템에서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의 문화가 출현했고 종교가 출현했고 명상이 출현했고 그래서 결합적으로 빅뱅에서부터 15단계 후에 생각이라는 상징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인 생각을 가지런히 편안하게 가담는 방법론이 명상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붓다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 뭐 진리 깨달음 이런 걸 이제 추구하는 인간의 아주 정신 활동이 굉장히 유니크한 종교인데 인류가 지난 3천 년 동안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했던 그 생각의 가장 바탕에 있는 개념은 사고 체계는 저는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 연속, 그리고 인과. 인과는 원인과 결과죠. 인과율.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사고체계를 전개할 때 무한이라는 개념, 연속이라는 개념, 인과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한과 연속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사고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과 연속 그리고 인과가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그리고 입자물리학의 포진모듈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한이란 이 개념은 양자역학에서 깨어집니다. 처음 공간이 시간이 연속이라는 개념, 시간과 공간이 연속이라는 개념이 양자화된 불연속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류의 새로운 사고의 집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무한과 연속과 인과율을 최근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무한과 연속과 인과가 뭘로 바뀌어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무한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 무한이 등장하면 물리학자들은 그걸 유한한 값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denormalization, 재구격하라 그래요. 예, 우리나라 이수 박사가 기여한 부분도 예, 무한을 유한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한은 우리 상상 속에는 있지만은 자연에는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을 공간적 무한을 구획 지으면서 원자가 출현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이 양자역학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인데 무한에서 공간적 무한을 구획 지을 때 바로 주기율표를 만드는 전자
그 궤도 컨피규레이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연속에서 불연속은 주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불연속 된다는 조건 하에서 막스 프랑크 곡선이 유도가 되고 빛의 비밀이 풀리고 양자역학이라는 놀라운 학문이 문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양자역학에서는 확률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필연적인 법칙인데 확률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확률적 세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확률적 결정론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 그 양자역학 초기에서도 원자 핵이 있다면, 양성자가 있다면 전자가 양자 핵 주위를,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스레딩거는 이걸 확률 구름의 분포로 봤던 거예요. 움직이다기보다는 존재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사고체계인 무한과 연속과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이 현대 과학에서는 무한은 존재하지 않고 그걸 공간으로 구획짓는 경계가 출현하는 거죠. 경계가 출현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에서 존재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무한이라는 개념하고 연속이라는 개념하고는 존재라는 개념하고는 좀 상치가 되는 거죠. 존재는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돼요. 시공상의 한 점을, 한 포인트, 유일한 독자성을 가져야 존재가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과율은 확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갖고 왔던 기본적 사고 패턴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있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이쪽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 표현하냐면, 사물 중심에서 사건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물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사물이라는 개념, 하나의 독자적인 단 하나의 사물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 그러죠. 예, 초등학생부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 공간에, 우주에 지구 하나밖에 없다면 23점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 정확히 의미 없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과 관계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관계. 저희 강의가, 이 다섯 번 강의가 끝까지 관통하는 개념이 관계란 개념입니다. 이제 존재를 관계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는 것은 지구 혼자 있을 때,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정이 됐습니다. 우주 공간에 앞이다, 뒤다, 사, 위다, 아래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축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3.5도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궤도 면에 대해서 지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양이라는 천체가 없으면 지구의 공전 궤도면도 설정을 못하고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에는 단 하나의 독자적 존재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독자적 존재라는 존재가 출현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셀프입니다. 자아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나의 독자성에서부터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는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굉장히 유용한, 인간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유용한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는 다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존재 그 자체가 환입니다. 제가 지금 전개하는 이론 책에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특히 작년도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를로 노벨리라는 학자의 책이 우리나라 세 권이 번역됐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죠.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연구하는 분야가 양자중력이라는 데인데 무슨 뭐 과학을 완전히 넘어선 영역은 아니고 정상과학, 흔히 말하는 정상과학이라는데 양자의 과학, 상대성 이론, 입자물리학의 포준 모델을 그대로 논리선상으로 그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론입니다. 크게 무리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 네, 그걸 바탕으로 내놓은 세계관이 뭐냐면 존재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지금 뭘로 전부 다 바뀌, 존재가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면 관계로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환상이고 유일한 실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동적 다이나믹스, 그걸 변화라 그래요. 상태의 변화.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의 집합입니다. 그럼 사건은 항상 변하고 그 변하는 상태, 그래서 우주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밖에 없고 상태 중에 빠른 상태가 있고 느린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딱 멈춰진 순간, 그 관찰자 순간이 개입했을 때 상태가 드러난 걸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이죠. 네. 자, 그런 이야기를 그 카를로 노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분 이야기를 제가 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무한의 이제 경계에서 원자가 출현합니다. 그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개념이 깨지면서 양자역학이 출현하죠. 특히 에너지가 불연속된다는 것에서 예, 빛의 비밀이 밝혀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인과율이 확률로 바뀌고 이것이 관계의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 시간과 공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출현하는 겁니다. 거품처럼 출현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 존재라는 이 환상이 바로 시공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은 관계가 먼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인식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있다, 물건과 사람 사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어쩌면 관계밖에 없고, 자, 우리가 사물이 있다 합시다. 사물을 연결하는 것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망막에 맺힌 빛 알갱이들의 자극이거든요. 그럼 빛으로서 사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의 빛의 연결의 양 끝점에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수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점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은 크기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 의해서 사물이라는 환상이 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 관계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물리학적으로 현대 세계관은 세 가지 물리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3차원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4차원에서는 시공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확률적 결정론입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확률이란 말하고 결정이란 말이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세 번째, 포준 모델은 바로 진공에서, 백휴엄에서, 진공 에너지에서 이제 힉스 입자에 의해서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속기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이 현대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상태. 확률 상태는 우리가 뭘 측정하기 전에는 뭐든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측정하는 순간 존재로서 결정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존재는 순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 상태가 계속 우주에 흘러가는데 우리가 측정의 순간, 인간의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존재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순간, 존재 결정. 예. 그래서 양자역학이 확률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순간이란 말과 환상이란 말과 존재란 말은 어쩌면 같은 측면입니다. 순간, 환상, 존재. 그러면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관찰자가 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출현하고 관찰자의 순간이 우주에 개입하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확률의 플락체이션이죠. 그게 이제 상태. 그래서 우주는 사건으로, 사물로 된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의 빠른 상태와 느린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공의 변화와 관계되고 시공의 변화를 관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관계란 말이 굉장히 엄밀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존재가 출현합니다. 예, 그래서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관이고 기존의 우리의 세계관들은 순간과 환상과 존재의 세계였어요. 바로 물질적 존재가 출현하고, 예. 근데 지금은 확률, 상태, 관계의 세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바뀌는 것. 사물은 관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상 같은 겁니다.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예. 이제 우리 이제 브레인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생명편하고는 단세포, 원액세포가 다세포, 예, 신경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와서는 감각지도, 이미지, 상징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사고작용은 이미지 기반의 사고에서 상징 기반의 사고로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상징을 통한 그것이 바로 개념이죠. 개념을 공유하면서 인간 사회의 집단지향성이 출현하고 집단지향성이 결국은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내고 법률과 제도와 온갖 문화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화적 실체, 사회적 실체를 출현하게 된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전체 관점에서는 관계, 사회적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 그래서 존재가 관계로 바뀌면서 우리 브레인에서 상징이라는 놀라운 관계가 출현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기억 사이의 관계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환상이 출현한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시간은 흘러간다는 이 환상이 노벨리나 테그마크 같은 우주론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포인트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이 환상에 의해 갖고 우리 인간이 우주의 본 모습을 보는데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마무리 드리면서 존재에서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대성 이론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그 시간의 공간의 관계 속에서 관찰자의 순간이 출현하고 그 관찰자의 순간, 인간적 개입에 의해서 관찰자 순간이 출현하면서 존재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순간적 존재고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바로 사회적 실제, 사회적 리얼리티가 출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문화가 돼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 첫 시간은 상대성 이론에서 주장하는 존재에서 관계로 그 관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존재에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관계로서 세계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관계란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세계입니다. 예,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변하느냐니까 바뀌지 않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강속이 불변이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 고전역학, 뉴턴역학에서처럼 영원하고 연속이 됐고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이 개념이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이다, 바뀐다, 이런 놀라운 세계관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공간, 예, L로 표시, 1차원을 표시한 겁니다. 길이는 요렇게 함수로 됩니다. 여기서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시간도 바뀌는데 빛의 속도에 비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공간, 시간, 질량, LTM 요 세 가지 변수가 유일하게 뭐에 따라 변하느냐 하면 요 V라는 속도에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거리는 공간이고 공간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속도 속에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딱 변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도. 속도가 뭡니까? 공간에 대한 시간의 비율입니다. 그게 속도입니다. 내가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이동했는가, 공간상으로 얼마나 내 위치가 바뀌었는가를 측정하는 게 속도잖아요. 뭐냐? 나의 좌표가 공간상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했는가, 공간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가 존재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원자 폭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나오고 별이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리얼한 실체죠. 관계입니다. 무엇의 관계? 공간과 시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제로인 등속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가속도의 세계 중에 가속도가 제로인 특수한 경우를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은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라는 걸 알게 됐고 일반상대성 이론은 그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가속도 세계의 관계입니다. 가속도의 세계에서 관계는 4차원 시공에서 가속도가 곧 중력하고 같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중력입니다. 자, 중력이 왜 중요하냐? 중력은 시공 그 자체입니다. 예. 중력파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많은 현상들은 사실은 물질들의 충돌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되는데 중력파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시공 그 자체입니다. 시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공의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물결이. 그래서 중력은 시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어서 중력을 다루는 이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논문을 쓰고 11년 동안 엄청난 수학적 고민을 합니다. 11년 만에 만들어진 공식이 예, 바로 이 공식입니다. 중력장 방정식. 우주의 중력장, 우주는 중력장으로 보는 겁니다. 우주의 중력장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주의 4차원 시공의 관계입니다. 시공하고 뭐 물질 에너지하고 관계입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 변에 있는 T뉴뉴라는 용어는 물질 에너지 텐사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그것이 이꼴이란 말은 뭐냐면 그것이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의 곡률. 자, 시공의 곡률이니까 3차원 버전을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모든 포인트에서 달라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에너지와 시공의 관계. 3차원 버전으로 물질과 에너지와 시공의 관계. 자, 관계밖에 없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관계가 존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관찰자 순간이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관찰자라는, 셀프라는 우주에서 유일한 독자성이라는 환상이 출현했고, 그래서 부다가 위대한 것은 부다는 끊임없이 무아를 설법하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의 그 주체를 이야기하는 셀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은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부다는 먼저 본 사람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를 이야기할 자아가, 아가 없다는 거죠. 무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이론, 부다의 무아의 교설은 인도 사회에서 브라만 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트만하고 브라만의 세계에서는 이 무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불교는 인도를 벗어나서 인도에서 담기에 너무나 큰 사고체계죠. 근본적으로 바꾼 사고체계입니다. 존재에서 관계로 바꾼 겁니다. 예. 자아는 없습니다. 단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브레인이 지나는 과정에서 유용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유연한 툴로서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걸 다른 쪽에서는 현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환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에 환청이 들리면 상당히 정신병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각에 환시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굉장히 피곤하거나 잠들기 직전에 환이 보입니다. 그거는 뭐 일부 정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촉각은 거의 대부분 환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이라는 것을 무슨 뭐 도깨비다 뭐 이렇게 뭐 허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유용한 가상,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우리 브레인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상은 브레인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그럼 존재는 뭐냐? 존재는 관계입니다. 시공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속도,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속도에 의해 갖고 공간과 시간이 변하는 상태, 그 변화율이 빠르거나 느린 상태만이 존재하지 고정불변의 실체는 환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상대성 이론의 궁극적 그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상이죠. 우주의 대부분의 공간은 진공이죠. 진공입니다. 구체적으로 진공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원자가 있으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잖아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는 진공입니다. 또한 별과 별 사이가 진공인데 별과 별 사이 진공이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 질량이 한 30만 배 되는 태양을 지름 1cm 구슬이라 생각하면 요만하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 하면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밀키웨이가 2천억 개의 별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뭐 아주 보편적인 별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입니다. 태양은 절대등급 바꾸면 대략 그 4.6등성 정도 되는 아주 큰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태양 크기를 우리 손톱만하게 바꾸면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에서부터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가 전부 다 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간물질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진공이 우주의 그 전체 차지하는 것이 99.9% 이상은 진공입니다. 원자 속에도 진공이고 그럼 진공은 그냥 텅 빈 공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이 밝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진공 자체가 물리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하게 되면 진공 속의 빛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면 진공 속의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빛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니까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 곱한 값을 루트 치하고 역수를 치한 값이 바로 초속 30만 킬로인 강속이 됩니다. 저는 대학 초년 시절에 이 전자기학을 하면서 이걸 만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하면 진공이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데 어떻게
정기적 속성, 자기적 속성의 상수가 나올 수 있느냐? 예.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고 강력한 그 물리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진공의 두 가지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을 곱한 값이 빛의 속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공은 하리 불교에서 진공 묘유란 말을 쓰는데 실제로 진공에서 양자 파동의 양자 현상에 의해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그 바탕이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로 되어 있고 그 진공의 에너지가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입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벌써 몇 년 지났죠. 유럽 CERN이라는 그 가속기 그 센터에서 둘레가 20km가 넘죠. 그 둘레에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그 순간 과학자들이 그 발견의 그 전광판을 지금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전 인류가 숨을 죽이고 봤던 저 순간이 뭐냐면 힉스 입자를 찾아내는 순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힉스 입자가 힉스 진공의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메커니즘이 모든 입자가 힉스 장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관계고 그 과정은 엄밀히 그 와인버그 살람 이런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와인버그라는 분이 그 계산을 해갖고 W 입자, W 플러스 마이너스 G0 입자의 질량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속기에서 정확하게 발견되고 그 질량이 예측이 맞아 들어간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힉스 입자고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이른바 그 스탠다드 모델, 입자 물리학의 마지막 퍼즐, 마지막 그 입자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입자가 질량을 갖는 원리를 갖고 있는 입자죠. 그걸 이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힉스 입자의 그 전체 이제 과정으로 가려면 이거는 저하고 우리 단체가 쓰는 책인데 그 책 그 표지에 있는 겁니다. 책 표지에 이런 그 요 방정식입니다. 예, 요 공변 미분인데 이런 방정식을 써서 쭉 하면 힉스 입자 질량까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사실은 우주 전체 입자들의 그 시대들이 전개되는 거죠. 우주 전체는 시대 구분을 입자 관점은 플랑크 시대, 대통일, 그랜드 유니파이 시오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넵톤하고 쿼크이 격렬하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쿼크이 생성되죠. 그 다음에 쿼크이 세 개 모여서 하드론이 만들어집니다. 하드론이 우리가 아는 중성자, 양성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드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하고 포톤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빅뱅이 터지고 소위 우주가 생기고 대략 5만 년까지 T골 제로에서 5만 년까지는 물질 입자보다는 포톤으로 가득 찬 라디언트 빛의 도미넌트한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만 년 지나서부터는 물질이 도미넌트한 시대로 바뀌고 지금에 와서는 보시면 라디에이션 도미넌트 유니버스, 메타 도미넌트 유니버스, 그 물질 지배 우주, 빛 지배 우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략 90억 년 이후부터는 람다 도미넌트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크 에너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데 다크 에너지에 의해 갖고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그 강의했던 노트인데 요 전체에서 우주에 생성되는 입자별로 우주 시대를 구분하는 거고 그런 그 일련의 입자 물리학하고 우주에서 놀라운 38만 년 전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됐을 때 자유롭게 된 삐달갱이 포톤이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우주를 가로질러 갖고 달려갑니다. 강속으로. 그 흐름 그때 측정된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때 나온 그 포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주 배경 복사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0년대 돌아갔고 미국의 윌슨하고 펜젠스라는 사람이 지상에서 측정합니다. 우주의 탄생의 메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빅뱅의 잔류파죠. 빅뱅이 터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빅뱅이 뭐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폭발이라고 봅시다. 그럼 폭발에 충격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폭발이 포톤의 형태로 그 폭발의 흔적을 지구 표면에서 측정한 게 1960년대. 거기로 코비 인공위성, 그 다음에 2000년 들어서 W맵 인공위성, 그 다음에 또 유럽 공동체에서 올린 프랑크 인공위성에서 빅뱅 후 38만 년 수소 원자가 딱 생겼을 때 우주를 우주의 여러 곳의 온도를 측정한 거야. 그 온도가 뭐냐면 바로 포톤의 각 지역마다 온도, 우주 전체에 뒤덮고 있는 포톤의 온도인데 온도가 지역마다 한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그 10만 분의 1도가 137억 년 진화를 하면서 온도가 낮은 곳은 물질이 모이고 온도가 높은 곳은 흩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별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갤럭시가 형성이 되고 그 와중에 우리 밀키웨이도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도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우주 만들어지는 도미노 과정의 출발점이 요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때고 그때가 요겁니다. 그걸 라스트 스케트링 서페이스 고거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고 그다음에 요때부터 이제 우주가 이렇게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 우리가 있는 포인트인데 요 빅뱅 후 38만 년의 표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거 있는 요 면을 각도에 대해서 측정한 인공위성 측정 결과를 플러스를 하면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이 곡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플랫한 우주라 그러죠. 그리고 우주의 다크 에너지, 다크 메타를 다 집어넣으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하고 137억 년 중간쯤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 138억 년이란 말을 쓰는데 요게 이제 W맵 인공위성하고 플랑크 위성의 특히 W맵 인공위성의 측정 데이터는 3년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인터넷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 우주가 빅뱅에서 생기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빅뱅 당시에 우주 팽창하는 우주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별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별빛입니다. 물론 중력파도 있는데 중력파는 너무 미약합니다. 중력파는 블랙홀이나 뉴트론스타 같은 엄청난 고밀도의 천체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공의 물결입니다. 중력파는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세계상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빛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빛에 의해서 세계상은 자 우리 가만히 볼까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20초 전의 태양입니다. 8분 전에 출발한 그 빛 알갱이가 드디어 내 눈에 망막에 맺힌 겁니다. 그러면 8분 전에 지금 내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태양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태양에서 8분이 지나간 겁니다. 모르죠. 오케이. 그러면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세요. 페가수스 사각형에 있는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면 여러분들은 220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20만 년 전에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에 우리가 우주를 본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 내 바로 앞에 있는 내 친구를 본다 했을 때 내 친구는 대략 100만 분의 1초 전의 친구입니다. 우주에서 지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우주는 국부적인 현상입니다. 순수와 현재는 국부적입니다. 우주의 지금 현재라는 개념은 넌센스입니다. 무수한 현재가 존재하죠. 예. 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주의 시간을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원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빛이 보입니다. 저 스트라이트 빛이 내 얼굴 피부에 반사가 돼갖고 우주공간 나갈 수가 있죠. 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빛이 시리우스란 별의 그 옆에 있던 행성의 어떤 지적 존재가 그걸 본다 하면 8년 전에 저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지적 존재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8년이 지나갖고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고 있죠. 나의 미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는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다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연속된 그 존재로서 과거가 있고 착각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그 느낌이 착각입니다. 그럼 그 왜 생겼느냐? 셀프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 흐름을 개입하게 됩니다. 관찰자의 순간이 스냅 사진척으로 딱 찍히는 거죠. 그게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바로 시공의 관계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합쳐갖고 4차원 세계에서는 시공이라고 부르고 시공의 관계가 물질 에너지하고 등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요게 매트릭 텐사가 4x4 매트릭스인데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나온 게 블랙홀이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럼 블랙홀에서는 시간이 무한대로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공이 휘어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도 이야기했죠. 시공이 휘어집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 우주의 실상은 입자적 관점에서 예. 입자 물리학에서 하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중력과 전자기력과 양력과 강력이 지금 이제 통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먼저 성공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제 계속 제가 드리는 이론의 바탕인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델입니다.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합되면서 드러난 이 표준 모델에서 힉스 입자 질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걸 드디어 몇 년 전에 유럽 가속기에서 발견했죠. 힉스 입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진공에너지입니다. 진공에너지와 관련되는데 진공에너지에 의해 갖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이 질량을 획득하게 됩니다. 존재로서 출현하게 됩니다.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다 힉스장, 힉스 필드에서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이 힉스 메커니즘이고 그 과정이 지금 거의 완결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는 것들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 중력하고 이 포준 모델하고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일 이론이 나오고 초권 이론하고 연결하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정상학계에서는 주류로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초권 이론까지 가기 전에 지금 요 표준 모델 관점만 봐도 모든 것들이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델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양자를 중력을 양자화하는 이론의 이제 카롤로 로벨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카롤로 로벨리는 굉장히 강조를 하죠. 다른 사람도 예. 관계가 먼저다. 관계에 의해서 존재가 정의된다,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사건의 세계고 존재의 세계가 아닙니다. 존재는 찰나적인 환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강의에서 모든 것이 존재에서 관계로 그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길이와 시간과 질량이 속도라는 관계에서 변한다. 그럼 속도는 뭐냐? 바로 공간과 시간이 한꺼번에 갖고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가속도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가속도가 중력과 등가라는 게 발견되면서 우주의 시공, 시간과 공간이 4차원에서 결합한 시공하고 물질 에너지가 등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공의 관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일반상대성 이론을 간단히 요약해서 관계가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무한, 연속, 인가. 이 중에 이제 그 무한을 구획 짓고 경계 지으면서 존재가 출현하는 요 과정인데, 사실 이것이 주기일 뿐입니다. 원자의 출현이고, 이때 출현하는 존재는 확률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한과 연속과 인가가 구획되고, 연속이 불연속이 되고, 인가가 관계로 바뀌는 요 세계상을 제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속하고 무한한 이것을 딱 구획 지으면 확률적 존재가 되는데, 확률적 존재는 존재는 바로 경계에서 출현합니다. 구획을 짓고 가다놓는 거죠. 수소 원자가 출현하려면 전자를 양성자 주위로 가다놔야 되죠. 그럼 원자가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경계를 만들어주면 존재가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양자역학에서 수소 원자를 할 때 이제 항상 나오는 건데, 수소 원자를 수리된 이퀘이션을 풀면 여 나온 공식입니다. 뭐 이 공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핵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공식에서 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게 수리된거 방정식인데, 공간과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뭐냐 하면, 이쪽에 그 우주에 있는 대부분은 그 축구공처럼 구좌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있죠. 그 다음에 경도 위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좌표입니다. 그 길이 R, 반지름 R, 그 다음 각도 세타하고 파이라 하는데, 그 세 가지 좌표로 되어 있는데, 경계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경계가 출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반지름에 대한 함수입니다. 전부 다 R에 대한 함수죠. 근데 이쪽은 세타하고 파이에 가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파이고 요거는 세타입니다. 뭐 경도와 위도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구본이 있다면 지구 중심에서 지구 표면까지 연결하면 지구 축하고 각도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도 위도가 생기는 그 세타 파이 각도하고 요 반지름 방향의 방정식을 분리합니다. 분리해도 성립하려면 요 값이 상수가 돼야 됩니다. 이 분리 상수가 상수를 도입한 이 L 값이 주기율표를 만들어냅니다. 주기율표가 뭐죠? 바로 92가지 원소잖아요. 바로 우주의 물질적 구성요소죠. 우주의 물질적 구성요소를 디파인하는, 다른 말로 만들어내는 어떤 측면에서 그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경계를 짓는 데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도입한 분리상수, 분리상수 L값으로서 주기율표가 거의 전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 과정이,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를 보시면 양자역학이 보는 주기율표는 이 92가지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숫자에 나열입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 L0, L1, L2, L3. 자, 이 L이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 L입니다. 놀랍죠? 주기율표의 본질은 뭐냐 하면 공간하고 공간을 구획 짓는 그 경계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적으로 R에 관한 함수, 반지름에 관한 함수, 그 다음에 각도에 관한 함수를 분리한 거죠. 그러면 이 두 분리한 것에서 공동으로 이퀄이 등가로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 분리 상수. 그 분리 상수 L값으로서 주기율표의 존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주기율표죠. 주기율표 92가지 원소를 구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공간이 양자화되고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걸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양성자가 하나씩 커져가는 숫자의 상징 시스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완벽한 숫자의 상징인데, 숫자가 하나씩밖에 증가합니다.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베릴륨 쭉쭉해서 90번 우라늄까지가 양성자 개수가 하나씩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기율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양성자가 92개가 모이면 뭐지 물으면 우라늄이라 해야 됩니다. 양성자가 92개가 모인 원자핵으로 구성된
원소가 우라늄이고, 자, 양성자가 만약에 80개가 된 원소는 뭐냐 물으면 수원 머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양성자 하나만 빼볼까요? 79개 양성자로 된 원소가 뭐냐? 그게 골드 금입니다. 세상에 양성자 하나 차이로 맹독성 수원에서 액체 같은 수원에서 우리가 탐하는 금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양성자 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하나씩 증가되면서 92가지 원소가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남바의 상징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출현했느냐? 존재가 출현했죠. 바로 연속인 공간이 불연속이 되고 연속인 에너지가 불연속 덩어리지면서 존재가 출현한 겁니다. 연속에서 경계를 만들면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출현된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환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표현됩니다. 숫자의 말로 완벽한 상징이죠. 숫자는 예, 자연에서 자연의 리얼한 실체가 아니고 인간의 브레인이 만드는 완벽한 숫자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일표는 상징 시스템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그 숫자가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 네 개의 칸텀 넘버, 프린시플 칸텀 넘버, 반지름에 대한 양자와 그 다음에 운동량, 각운동량의 양 자체가 그 운동량이 양자화된 거, 그 다음에 공간의 방위가 양자화된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우리가 거시적 존재는 저는 어디도 볼 수 있잖아요. 이 방향도 볼 수 있고, 요거도 볼 수 있고, 요거도 볼 수 있죠. 모든 각도에 다 공간이 있다 생각하죠. No, 이건 거시 세계에서 만든 착각입니다. 원자의 세계에서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있으면 그 다음 이쪽에 방향밖에 없어요. 요 사이에 가운데는 방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양자화된 겁니다. 그게 ML, 방위 양자수. 그 다음에 그거하고 다른 공간과 에너지 양자화, 완전히 다른 또 양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입자가 갖는 스핀의 양자화입니다. 이거는 공간 양자화와 다른 양자화입니다. 다시 말해 양자화란 말은 뭐냐면 공간이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예, 디스크리트한 예, 불연속이라는 게 바로 양자역학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이 아닌 불연속의 세계를 어떻게 존재로 바뀌느냐? 바로 측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해서 측정은 바로 측정은 순간입니다. 측정의 순간이 세계에서 세계가 출현하는 순간입니다. 측정할 때 세계는 스탑합니다. 그때는 뭐냐면 상태가 고정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정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에서 처음 이야기했죠. 우주는 사물이 아니고 사건의 집합이고 사건은 상태로서 표현되고 상태는 느린 상태하고 빠른 상태만 있을 뿐이지 고정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관찰자 순간에만 고정합니다. 그게 바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관찰자 순간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관찰자가 개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동적 다이나믹스, 동적 상태의 네트워크입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 시공이 네. 끊임없이 바뀝니다. 시공이 끊임없이 바뀌는 그 상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측정하는 순간 시공이 딱 굳어집니다. 그게 바로 존재로서, 입자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표가 이야기하는 그 실상입니다. 주일표는 우주의 물질이잖아요. 명확한 실체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표가 왜 출현했는가 봤더니 공간과 에너지가 연속을 불연속으로 바꾸는 순간 주일표가 출현합니다. 변수, 분리, 상수, L값이 그 주기율표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연속이 불연속이 되면서 존재가 출현하고 그 존재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여러 가지 원소들의 그 전자의 분포의 확률 분포입니다. 이건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예, 구름처럼 예, 진한 부분, 흐릿한 부분, 확률이 다른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한 수학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항상 시간적으로 이렇게 요동을 합니다. 확률파가 되죠. 예. 그래서 확률파가 다 계산이 됩니다. ES 궤도의 확률파입니다. 예. 3S 궤도의 확률파입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EP 궤도. EP 궤도는 그 유명하죠. EP 궤도는, 우리가 산소나 뭐, 저 실리콘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P 궤도. L 값이 1일 경우에 P 블락에 거의 한 30개 원소들이 예, P 궤도를 갖게 되죠. 예. D 궤도. 이게 뭐냐면 확률. 확률의 존재의 확률의 시간적 변화. 시간적 변화는 상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측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계산할 수 있죠. 그 계산하는 순간, 측정의 순간이 존재가 잡히는, 존재가 존재로서 성립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관찰자 순간이라 합니다. 관찰자 순간은 우리 브레인이 만든 거죠.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망막에 맺히는 빛을 통해서 대상이 출현하는 거죠. 우주가 출현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빅뱅이 터져서 38만 년 지났을 때 그걸 라스트 스케터링 서페이스라는데 라스트 스케터링 서페이스에서 자유롭게 된 포톤이 2002년도 WMAP 인공위성 측정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온 빛이 인간의 나중에 이제 우리 해석을 했죠. 망막에 딱 맺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 그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38억 년 전, 아니 빅뱅 후 38만 년 지났을 때 그렇게 대략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를, 잘 들으세요? 우주를 본 겁니다. 물론 그것을 온도로 측정한 거지만 은밀하게 은밀해서 그걸 봤다고 봐도 된 겁니다. 실제로 사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갖고 갓 한 살 정도 되는 앙 울고 있는 베이비 우주를 본 겁니다. 인류가. 그리고 예를 들면 자 1억 년 떨어진 갤럭시가 있다면 1억 년 전에 우주를, 갤럭시를 본 겁니다. 태양을 보고 있는 것은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보는 겁니다. 발 앞에 친구를 보는 것은 예, 100만 분의 1초 전에 그 친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착각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갔다는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존재를 만드는 것은 관찰자 순간에 이벤트 다발, 빛으로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이벤트 다발의 그 단면을 잘란 그 순간에 존재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현한 존재가 바로 환상이죠. 예. 자, 우리가 환상을 하나 볼까요? 예. 자, 이건 정지 그림이죠. 슬릿으로 되어 있는 이 고양이 그림을 슬릿을 통해서 쫙 보여주니까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환상이 보이죠. 우리가 영화도 환상이죠. 다 알고 있잖아요. 정지 영상을 1초에 한 30분 연속으로 보여주면 연속으로 만들어 보죠. 연속은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이란 개념은 인간의 브레인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요 애니메이션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이탈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종이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종이탈이니까 앞 얼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코가 튀어나와 있죠. 예, 코가 분명히 튀어나와 있죠. 착각입니다. 실상은 뭐냐면 저게 종이탈의 뒷면입니다. 실상은 코 종이탈의 뒷면이니까 코면 뒤로 들어갔어야 되죠. 이걸 돌립니다. 돌리면 뒷면이 나오는데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놀라운 거는 우리가 브레인이 착각하는 거, 세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저걸 돌리면 한순간 코가 들어가는 뒷면, 저면을 돌리면 저면이 사실은 뒷면인데 코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리면 앞면이 나오는데 앞면이 처음에는 저면을 돌리면 처음에는 들어갈 때 보이는데 1초 내로 우리가 바깥치기 합니다. 브레인이 코를 튀어나오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본 코가 들어간 코를 본 적이 없죠. 확률적인 양입니다. 그 다음 코는 반드시 튀어나와야 된다고 우리 브레인이 만들어냅니다. 바로 만드는 관점이죠. 이게 우리 지구입니다. 예, 토성 부근에서 예, 요 카시니 인공위성이 찍었는 예, 토성하고 지구가 이렇게 같이 보면 이게 지구입니다. 예, 보세요. 예, Our Planet Earth.
in the same frame, 같은 화면에다 집어넣으면 토성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관점입니다. 관점. 자, 빅뱅이 터졌는데 이 빅뱅을 보는 관점이 자, 이게 빅뱅입니다. 빅뱅이 터지고 38만 년 전에 탈출한 그 빛을 측정한 걸로 얼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137억 년 동안 우주가 진화하면서 지구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자유롭게 된 이 빛을 통해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모든 과거의 순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만 훌륭하다면, 많은 경우만 성능만 있다면, 예. 지금은 빅뱅 후 38만 년 바로 지났을 때 그 베이비 우주까지 봅니다. 과거는 다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시선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이게 이제, 영장류, 참판지쯤만 돼도 흰자위가 거의 안 보이죠. 예. 네. 흰자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개도 뒤에 흰자위가 있는데 흰자위를 안 드러냅니다. 흰자위를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영롱한 흰자위가 보이죠. 예, 네, 이거. 흰자위가 보인다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선의 방향이 노출됩니다. 시선의 방향이 세계를 만드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관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인과율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건 카를로 로벨리 이야기입니다. 카를 로벨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놀랍게도 인과나 기억은 관점의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공고한 것이 아니고 인과가 존재한다면 인과는 국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지금이 무수한 많은 지금이 있듯이 그 국부적 영역에서 인과가 동작할 수는 있는데 인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시선의 방향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우리가 어떤 기억을 모으잖아요. 그 사람의 개성,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정보 취합이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기억이 달라지죠. 기억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세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시선의 방향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각자 다 다른 세계의 관점으로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관점의 효과이죠. 보세요. 우리 영장류를 특징짓는 가장 놀라운 것은 저 놀라운 시선입니다. 그리고 앙정한 저 손가락 시선. 이걸 통해서 인간에 있어서는 예, 우주를 만든 거죠. 우리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게 중요한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두 사진이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질 겁니다, 아마. 두 개 다 이렇게 미소 짓는 것 같은데,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하나 완전히 찡그린 얼굴이죠. 근데 보세요. 이걸 뒤집으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을 봐갖고는 차이를 몰라요. 얼찐 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꾸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관점은 항상 똑바로 서서 봤지 우리 얼굴을 뒤집어서 누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4, 50년 동안 본 얼굴에서 거꾸로 된 관점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달라요. 만약에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서 사람을 계속 봤다면 이 얼굴에서도 금방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 얼굴의 차이점을 금방 찾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상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중력하에 있기 때문에 위는 우러러보고 밑은 낮춰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앞가디에서 민감합니다.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가디가 생깁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은 구별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브레인이 어떤 측면에서.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건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브레인 자체 내에서는 좌우 구별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브레인의 구조가 결국은 자연의 구조하고 링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양자 중력을 연구하는 카를로 로벨리의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간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관점은 뭐냐 하면 보세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그 다음에 우주가 과정들, 빠른 과정하고 느린 과정밖에 없고 과정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과 인과율은 동의하다. 예. 그 다음에 세계는 우주는 그 많은 관측자들로 존재한다. 요 강의했던 겁니다. 사물이 존재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든다. 나오죠? 대상의 모든 특성들은 오직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유일한 독자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아가 존재하는 것은 환입니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독자성은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는 모든 것이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노벨리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보세요.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는 가능한 상호작용의 세계면 실제는 관계로 환원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불연속적이다. 네. 그 다음에 공간은 중력장이므로 중력장의 양자가 공간의 양자, 입자적 구성성물이다. 그 다음에 시간도 모두 그 확률적으로 관계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중력을 왜 특별히 보느냐 하면 시간의 기간과 물리적 간격을 결정하는 바탕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시간도 관계의 망이라는 거죠. 예. 요 언급을 한번 볼까요? 우주에서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무수한 현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주를 관통한 하나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잠깐 동안 변함없는 사건일 뿐이다. 그 사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멈춰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물은 존재하지 않고 잠깐 동안 존재하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뭐냐면 세계의 공간성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간과 공간은 사건들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점들의 총체라는 거죠. 세상은 관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하나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항상 변하는 거죠. 느리게 변하는 상태, 빠르게 변하는 상태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느린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뒤에 좀 연결되는 우리 생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필요한 것은 에너지라기보다는 낮은 엔트로피라는 거죠. 지구에서 생명이 출현한 것도 태양에서 낮은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45억 년 동안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구라는 국부적인 시스템 속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생명 현상이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엔트로피의 낮은 배열입니다. 그럼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바로 상태의 수입니다. 예, 상태의 수가 많은 것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그래서 상태의 수, 확률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관은 확률적 우주관입니다.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 어떤 상태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어떤 상태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은 뭐냐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일어난다. 그럼 어떤 상태가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냐면 경우의 수, 그 상태 수가 가장 많은 상태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강의는 공간의 불연속에 의해서 양자화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는 것. 연속인 공간을 불연속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불연속으로 만들면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상태가 확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볼츠만에서부터 아인슈타인을 거쳐갖고 열역학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인데 결국은 세상은 상태들의 집합이고 그 상태들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들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배열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점에서 원자의 배열, 원자의 상태를 생명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존재는 그 환상이라고 앞지출하였고, 그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배열입니다. 확률 배열의 세계 안으로 바뀌었고, 존재에서 관계, 그 다음에 인과에서 확률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배열, 상태, 그렇죠. 엔트로피, 이런 걸로 연결되는데, 현대적인 과학 관점에서 배열, 엔트로피, 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의 배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자의 배열. 자, 원자의 배열을 보면 저는 먼저 체스관 같은 데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 표면을 보기 때문에 지구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굴이나, 근데 노천에 되는 체스관, 돌을 채굴하는, 예를 들면 석회암이나 항암을 채굴하는 체스관을 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지구 표면은 엄청 다양한데 지구 속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예, SiO2가 거의 50%입니다. 결정구조로 되어 있죠. 체스관을 한두 개 볼까요? 예. 이거는 그라나이트, 화강암의 체스관입니다. 위에 보면 다양한 식물이 있고 토양이 있죠. 토양까지는 복잡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부분을 찾은 암석은 단순합니다. 동일한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규칙적인 배열입니다. 자, 보세요. 체석관들. 원자의 배열입니다. 또 놀라운 거는 이게 뭐냐 하면 케올리나이트, 고령토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고령토입니다. 뭐 간단히 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령토가 놀라운 게 이걸 보통 현미경 말고 전자현미경을 보면 전부 다 결정입니다. 흙이 부드럽고 아주 그 연속적으로 느끼는 그 흙이 결정입니다. 제가 토양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흙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 조각은 오히려 결정이 아닙니다. 유리는 아몰포스고 결정이 아닌데 아몰포스 형태가 없다는 말이죠.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모든 화강암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정들입니다. 보실까요? 예. 자, 이게 예. 이게 케올리나이트 고령토 흙입니다. 흙인데 보시면 이렇게 모난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마이크로 오더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흙이라는 게 면도날같이 하나의 결정처럼 아주 그 전자현미경을 보면 전부 다 결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뭐죠? 원자의 배열이라는 그냥 막 랜덤하게 헷갈려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랜덤한 형태처럼 보이는 저 흙이 예, 전자현미경을 보면 결정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더 고령토입니다. 케올리나이트를 전자현미경 고배열로 보면 원자들의 배열을 볼 수 있죠. 원자 배열이 보이죠. 더 자세히 볼까요? 예, 원자 하나하나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원자 완벽한 배열입니다. 3차원 공간에 완전히 배열로 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석이나 이런 거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결정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생명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다 원자 배열이죠. 자, 생명으로 가면 원자, 분자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배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네트워크이죠. 자,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다세포 동물이 되는 관계 네트워크 출발점이 동물의 분류에서 해면 동물이 가장 그라운드 원초적입니다. 놀라운 게 해면 동물은 거대한 바다 속에 한 1m 하나 되잖아요. 해면이. 그런데 이 해면 동물은 결합했다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체를 썰어갖고 분해하면 그 다 셀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다시 결합해요. 놀랍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다세포 동물은 분해하면 죽잖아요. 그런데 해면은 분해해도 죽지가 않습니다. 다시 결합을 합니다. 예, 아주 초기 형태죠. 배열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동물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다세포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신경세포, 운동을 만드는 푸킨의 세포입니다. 엄청난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예. 이거는 식물의 잎의 맥입니다. 식물의 세포를 다 빼고 관다발만 쭉 보면 이런 맥이 나옵니다. 엄청난 관계의 막이죠. 자, 우리 대뇌에 있는 신경관계의 막입니다. 대뇌 피질에 신경세포를 다 분리하고 혈관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저는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신경혈관이 계속 생성되고 막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관계의 망입니다. 예. 비교가 되죠. 식물 인맥, 우리의 동물의 신경, 우리 인간의 대뇌에 있는 신경, 아니 혈관의 관계망이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료는 뭐냐면 우리 신경세포들의 신경핵들의 연결입니다. 전부 다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가장 출발점은 1강, 2강, 3강에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드디어 존재가 출현하고 그 존재의 가장 물질적 현현이 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모인 분자, 분자가 쪼매는 막 속에서 엄청난 다이나믹스를 만드는 게 세포, 세포가 모여서 된 동물, 그리고 인간, 그 인간의 무수한 상호작용, 그것이 관계죠. 그 모든 관계의 출발은 빛을 매개로 한 공간과 시간의 관계가 존재를 출현하게 했고, 그리고 세포를 만들었고 인간을 만든 거죠. 네트워크죠. 그래서 그 인간의 브레인의 관계망 속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 관계망 속에서 드디어 의식이 출현하고, 의식에서 더 집중적인 의식인 초월의식이 출현하는 거죠. 관계망에서. 바로 인간의 브레인 관계망에서 초월의식이 출현했는데, 이건 논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월 명상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때 브레인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가가 신경 심리학 이쪽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입니다. 예. 거대한 이건 단백질의 관계입니다. 예. 이런 단백질을 연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단백질 사이의 상호관계를 거대한 맵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세포 속에 단백질이 만 개가 넘습니다. 세포는 단백질 공장입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단백질의 관계망이 세포의 본질이고, 생명현상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관계입니다. 생명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은 단백질의 관계고, 단백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단백질은 목걸이에 해당됩니다. 아미노산의 연결, 아미노산이 적게는 10개에서 수천 개 연결된 덩어리가 단백질이고, 그러면 아미노산이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20개 종류의 아미노산이라는 알파벳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가, 그 문장 만드는 문법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 문법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DNA입니다. DNA의 대략 한 2%도 안 되는 그 좁은 영역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 시퀀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순서, 연결 순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뭐죠? 아미노산은 대부분 C, H, O, N, S 한 6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원소의 배열 형태가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되고, 그 아미노산은 분자, 아미노산의 원자량도 수소 원자로 바꾸면 대략 뭐 한 110개 정도 됩니다. 수소 원자 110개 질량을 갖는 원자의 덩어리가 아미노산이고, 우리 생명체는 그런 아미노산의 20종류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수만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의 입체 작용이 바로 생명현상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 드리면 생명은 뭐냐? 단백질의 입체 구조고, 단백질은 어디서 왔나? 아미노산의 순서고, 아미노산의 배열이고,
아미노산의 배열을 누가 지정해 주느냐? DNA에 있는 한 부분인 유전자가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을 지정해 주고 바로 배열의 배치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현상은 분자의 배열, 아미노산의 배열, 예, 그리고 단백질의 세포 속의 분포입니다. 단백질의 분포입니다. 우리가 수정란에서 머리가 될 부분, 꼬리가 될 부분, 앞뒤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생기관 중에 그 일종의 호르몬들 같은 겁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의 그 한 세포 속의 분포 양상이 앞뒤축을 만듭니다. 등과 배를 만듭니다. 단백질의 배열이 우리 몸의 기본 패턴을 만듭니다. 전부 다 순서 배열입니다. 배열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어떤 배열을 갖는가를 갖는 그 배열의 하나가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봄이 와서 꽃밭에 꽃이 핍니다. 장미가 핀다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배열이 가담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토양에 있는 그럼 성분들, 비료 성분들이 있겠죠. 그런 성분들 전부 다 화학적 분자들입니다. 그 분자들의 배열이 뿌리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죠. 예. 그 다음에 무기염료, 주로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무기염료가 올라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올라가서 강합성을 통해서 글루코스로 바뀌어집니다. 글루코스라는 CHO의 원자의 배열로 바뀝니다. 육각형의 그 유명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글루코스 배열이 바로 여러분들 먹는 고구마, 감자, 포도당이 됩니다. 그 포도당이 우리가 동물이 섭취를 하면서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배열이 다시 재배열됩니다. 일단 분해가 됩니다. 글루코스의 탄소 6개가 탄소 3개인 피루브산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는 산소가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무기 호흡이 되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인 배열에서 탄소가 3개인 배열로 바뀐 그 상태, 그걸 피루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피루브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 그 탄소 3개의 배열이 탄소 다시 6개의 배열로 바뀝니다. 그것이 시트러산, 그 다음에 아이소시트러산, 알파케토글루타레이터, 그 다음에 숙신일 코엔자임 A, 숙신에이터, 말레이터, 푸말레이터, 말레이터,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원자의 배열, 카본이 6개, 5개 바뀌는 카본 원자의 배열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그 배열이 바뀔 때 배열을 분해하고 분해하면 전자가 나옵니다. 그 전자는 바로 강합성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를 머금었던 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그 6개 탄소 배열, 포도당의 탄소 배열을 세포가 3개, 4개, 5개, 5탄당, 4탄당, 5탄당, 아니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생화학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탄소 원자의 배열을 바꾸는 것을 생명현상이라 합니다. 그거 주역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브산에서부터 쭉 해서 탄소의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배열을 맞고 그 탄소의 배열에 나중에 질소가 가담을 하면서 아미노산이라는 특별한 질소가 들어가는 분자의 배열이 우주에 출현한 겁니다. 지구 표면에 출현한 겁니다. 아미노산이 출현하면서 드디어 아미노산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아미노산 배열을 만들어주는 그 정보 코드가 바로 DNA가 출현하는 겁니다. DNA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오케스트라처럼 지휘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배열입니다. 원자의 배열입니다. 예. 그 배열이 열역학에서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의 배열이 하나의 상태입니다. 다시 장미꽃으로 돌아가서 물을 흡수하고 무기염료를 흡수해서 강합성해서 배열이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진 탄소 6개의 포도당의 배열을 우리 동물의 세포 속에서 배열을 바꿉니다. 그런 배열을 포도당을 우리 브레인, 우리 동물이 섭취해서 최종 가장 중요한 데 어디 갔냐면 우리 브레인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인에 들어간 브레인에서는 에너지원은 글루코스 하나만 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레인으로 올라간 글루코스가 그 배열이 놀라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결국 글루코스와 글루타메이트, 아미노산의 글루타메이트, 가바, 그 다음에 아스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조절 물질들의 원자들의 배열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배열이 우리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글루타메이트라는 분자, 가바라는 분자의 배열에 의해서 우리 브레인은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가 결국은 기억이 됩니다. 원자의 배열이 기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카를로 노벨로도 강조하듯이 뭐냐 하면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자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자와 원자의 배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상태가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그 배열을 카운트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로그를 씁니다. 10의 지수성을 쓰는 배열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열역학의 그 뭐 대학 과정에 흔한 예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에 빛 알갱이 빛 입자 하나가 들어왔을 때 상태수 배열 그 상태수가 몇 개 바뀌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천문학적으로 10의 뭐 15승 5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배열의 그 상태의 수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에 노그를 취합니다. 만약 10의 7승 같으면 노그 취하면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계산해서 노그 값을 취해갖고 숫자를 줄이고 그거다가 볼쩜한 상수를 곱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하면 어벙벙한 개념이 아니고 엄밀한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입니다. 상태의 개수가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건 뭐냐면 배열을 카운트하겠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존재는 생명은 대상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존재는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있습니다. 존재는 반드시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인데 존재가 존재할 확률이 많다는,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일어날 것이 일어났다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상태의 개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 사건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계속 자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물리 법칙으로 막지 않는 것은 모든 현상은 반드시 일어나요. 언젠간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 법칙 중에 하나는 물리 법칙이 막지 않는 어떤 현상도 반드시 일어난다. 왜? 그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가 일어날 확률은 낮을 수는 있지만 긴 시간을 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IMF 이런 것들이 그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물리법칙이 막지 않았던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확률이 다양한 거죠. 그 확률이 굉장히 그 확률의 차가 아침에 해가 동쪽에 들 확률은 45억 년 동안 증명을 했잖아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확률이 거의 1에 가깝지 1은 아닙니다. 왜? 앞으로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후면 태양은 레드 자이언트가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쪼면은 백색 외성이 되면 사라집니다. 태양이 쪼면은 지구만한 신만 남아요. 그때 되면 우리는 해가 뜬다는 걸 볼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태양이 동쪽에 뜬다. 확률 1에 가깝다면 1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희박한 어떤 사건도 긴 시간을 두고 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확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원자의 배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열은 상태고 상태는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고 상태의 개수를 카운트한 것이 엔트로피고 그 배열의 양상은 우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열의 상태의 개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고 우주의 역사는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체 같은 거는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태인데 감소한 건데 이런 거는 국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생명이 출현하고 셀프라는 환상이 출현하고 이거는 국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랍니다. 우주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국부적인 현상은 별이라는 태양이라는 강력한 에너지 소스 네가티브 엔트로피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이라는 핵융합하는 무한정 가까운 에너지 소스가 우리 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받아서 가지런한 배열 상태 원자의 놀라운 배열 상태
그 배열이 배열을 알아보는 인간의 사고가 출현한, 셀프가 출현한 원자의 배열이 가능해진 겁니다. 인간은 원자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원자의 배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배열이 상태수고, 그 배열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상태수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상태, 그 변하는 그 관계, 과정, 상태, 엔트로피 존재는 없어요. 상태, 배열, 엔트로피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관찰자의 순간에 관찰자가 개재되면서 순간이 출현합니다. 우주에는 시간은 있어도 순간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우주에는 시간은 있어도 순간은 없어요. 노벨리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주에는 순간은 없어요. 순간은 이벤트 다발, 상대성에 의하는 이벤트의 흐름, 광빛에 의한 이벤트 다발의 단면입니다. 단면을 자른 순간, 그 단면이 자르는 순간에 따라서 한 시간이 고정되는 겁니다. 그때 존재가 출현하는 거예요. 환상이죠. 우주는 확률적, 관계적, 그 다음에 불연속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행성에서 나의 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우리 우주의 아주 먼 과거를 봅니다. 과거는 흘러가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고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네 번째 시간은 인간의 의식까지 그 원자의 배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백질의 배열, 아미노산의 배열, 아미노산 배열을 지정하는 DNA 배열, 그리고 그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합성이 일어납니다. 세포, 미토콘드리아, 막, 그 다음에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 박혔던 단백질의 시스템에 의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전자를 탈취하고 그 태양 에너지를 머금은 전자를 이동해서 드디어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고 드디어 포도당이라는 분자의 배열을 만들고 그 분자의 배열이 동물세포, 모든 동물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박테리아, 모든 세포 속에서 글루코스라는 이 분자의 배열을 바꾸는 과정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배열 속에, 그 글루코스를 가장 많이 쓰는 인간의 브레인 속에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 글루코스, 글루탐산, 가바 이런 종류의 분자의 배열에 의해서 그 배열이 배열을 알아보는 무언가 질문하는 존재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것이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입니다. 예. 예. 이번 시간은 배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한 배열 중에 광물과 생명의 배열이 나투어지는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그 배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배열, 인간의 관계의 배열에 생긴 사회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존재에서 관계로, 그 다음에 원자보다 원자의 배열이 중요하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 브레인에 적용을 하면 사회라는 현상이 다른 척이 보입니다. 사회도 하나의 일종의 인간의 배열이죠. 사회가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간의 독자적 유일성이라는 셀프가 출현한다는 거죠. 브레인이 만드는 환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데 궁극적으로 셀프라는 것이 엄청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의 관계, 사회화,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자, 사회적 관계. 자, 모든 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시작했죠. 우주론적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인간에 와서는 셀프를 중심으로 한, 예, 사회적 관계가 출현하는 거죠. 그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출현하느냐 하면 먼저 언어를 통한 개념이 생깁니다. 개념을 공유할 수 있죠. 언어하고 개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념이 먼저 출현합니다. 브레인 진화에서 개념은 상하 이런 관계죠, 일종의. 근데 이제 언어가 출현하면서 개념이 폭발을 합니다. 언어의 핵심은 그 개념을
말을 통해서 인간끼리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수천 개의 언어가 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쓰는 그 집단 부족 공동체에서는 함께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원하는 것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집단 지향성이, 집단 지향성이 출현하는 거죠. 예.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 그 사피엔스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공동의 상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천안문 광장에 천 마리의 침팬지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예, 벼룩처럼 각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예, 수만 명의 관중들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동일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집단 지향성이 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개념을 공유하게 해주니까. 그럼 집단 지향성이 출현하면 그 집단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법률, 윤리, 그 다음에 교통, 통신. 예. 집단이 사회가 만드는 걸 하나 카운트해 보면 우리는 참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사회가 만들어준 거죠. 종교도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인 현상이죠. 인간에서 대부분 현상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사회하고 인간의 사회는 좀 다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독한 사회적 동물인데 거기서 사회적 실체가 출현합니다. 실제, 리얼리티가 출현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회적 리얼리티가 출현하는 근본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다른 사람이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창문이 주로 반대 방향으로 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관점이 다릅니다. 시선의 관점이 다르면 모아지는 기억이 다르고 기억이 세계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유된 개념을 쓰는 네. 그래서 개념이 왜 중요하냐. 개념이 생기면 개념은 예측을 합니다. 개념하고 예측 관계는 모아지고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모아지면 개념이 됩니다. 개념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단계의 개념이 풀어지면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예측이 나오고 예측된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예측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합니다. 네. 동물이 두려움에 떠는 거, 동물이 곧장 도망을 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물의 예측 환경은 자기 영역 좁은 테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가 아침에 오줌을 착착 누는 그 영역 안은 자기 영역 속에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머지 공간은 두렵습니다. 왜?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한테 몰려오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예측을 소나기처럼 뿌리면서 우리 행동은 예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측의 자기 확인 과정이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보다 더 근본적인 현상은 예측입니다. 근데 예측은 어디서 왔느냐? 개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의 공동체가 동일한 개념의 언어를 쓰면 예, 동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럼 개념은 어떻게 출현하느냐? 모든 게 뿌리는 동물의 뿌리는 뭐냐면 감각입니다. 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감각에서 옵니다. 감각은 놀랍게도 감각의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감각은 2차원 평면에서 접수를 합니다. 우리의 망막이 2차원인 평면입니다. 2차원 공면의 감각 신경세포의 배열, 다시 2차원적 배열입니다. 드디어 생명 시스템에서 배열이 출현한 겁니다. 2차원적 배열, 감각 맵이 운동 맵하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언어가 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 시각을 통해서 그 읽는다는 행위는 눈을 통해서 듣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쪽에 다른 논문을 보다가 그 문장을 읽고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가 본다는 현상은 저 글을 읽지 않습니까? 글을 읽는다는 현상은 뭐냐면 눈을 통해서 듣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세요. 상전 이름을 보면 혹은 책을 볼 때 문장을 읽을 때 속으로 읽지 않고 문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속으로 읽는 것이 묵독으로 바뀌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감각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는 뭐냐 하면 감각 신경세포의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브레인에서는 2차원 배열 형태, 즉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미지 형태의 사고가 도미넌트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기억할 때는 언어로 기억하기보다는 먼저 2차원 형태로 기억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기억의 장소법이라는 게 건물의 순서, 건물마다 기억을 맺히는 게 뭐냐 하면 패턴,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로 갖고 기억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시각적 이미지에 지나는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언제 출현하느냐 하면 생각은 주로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출현합니다. 생각은 언어가 대체 20만 년이라 하면 최근에 생긴 거죠. 문자는 5천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현상은 시각의 출현은 거의 5억 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인간에 와서 시각은 영장류를 통해서 엄청나게 3천만 년 전부터 놀랄 정도로 시각이 발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적 이미지 사고, 상징 사고. 이미지 사고가 더 근본적입니다. 동물, 자폐증, 고대 인류, 공통점이 언어가 출현하기 이전, 언어를 능숙하게 쓰기 이전에는 다 시각적 사고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 시각적 사고가 압도적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꿈을 꿀 때. 꿈은 거의 80% 이상이 시각적 사고입니다. 낮 동안에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징적 사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 창의성은 시각적 사고 기반의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어쨌든 언어는 고동한 사고작용, 언어를 통해서 사회적 실체를 만들고 사회적 실체의 집단이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각 중심으로 세계를 볼 때 중요한 건 이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는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 철학에서도 인과가 가장 핵심이죠. 니가르주나 용수 보살이 인과를 보는 자는 공을 볼 것이라는 그 공간, 중간 철학에 관통하는 반야 사상의 핵심이 공의 사상이잖아요. 공은 뭐냐 하면 원인과 결과를 만나기 이전에 그걸 분리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그 모든 존재는 인과 원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망으로 형성됐다는 것이 연기론이죠. 그런데 인과하고 기억하고 흔적이 카를로 로벨리에 의하면 단지 우리가 보는 시선의 관점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점의 효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의 방향을 향하면 다른 세계가 출현한다는 거죠. 다른 인과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소통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시선의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기억이 달라지니까 기억을 연결해갖고 만들어내는 인과의 법칙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게 물리적 현상 같으면 다를 수가 없죠. 물리적 현상이면 다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이 정신이 만들어낸 인과의 법칙은 주로 감정, 느낌에 의해서 편향이 되죠. 다르죠. 그래서 오랫동안 논쟁만 있을 뿐이죠. 예. 그걸 관점의 효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다른 쪽으로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기존의 개념이 계속 방해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개념을 탈 개념화를 해야 돼요. 개념을 붕괴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재개념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우리가 얻기를 원하던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달성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재개념화 해버리죠. 다시 말해 재범주화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재범주화 혹은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믿는 인가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어떤 관점의 효과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관찰자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주관적인 느낌을 맞는다는 거죠. 이건 우주론 하는
테그마크의 이론인데, 테그마크 주장인데, 관찰자 순간이 결국 주관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리의 이론 또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과 공간은 사건들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순간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시간은 있지만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있지만 순간은 없다. 우리는 원자의 배열이 아니라 원자가 아니라 원자의 배열이다. 이번 강의에서 거의 큰 대목은 지난 5억 년 사이에 행성 지구 표면에서 강물과 생물의 공진화 과정입니다. 이것도 관계입니다. 무생물하고 생물의 관계가 엮이면서 지금 지구 표면을 급속히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물과 속물의 생물의 공진화가 지금 지구과학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가 강물하고 생물의 공진화를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시골에서 풀에 손을 베어 본 적 있죠. 피가 납니다. 특히 벽화 식물에 베어 보는데 실제로 이걸 학대해 보면 뭐냐면 요게 벼시죠. 벼인데 벼에 보시면 요 끝에 보세요. 예. 침들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유리침입니다. 찔립니다. 피가 나죠. 근데 이게 유리가 자 보세요. 이 날카로운 유리가 풀잎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리는 SiO2입니다. 광물이죠. 세포는 생물이죠. 세포가 광물을 분자 상태로 흡수합니다. 이게 신생대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지구 표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벼의 나락, 그 탈구한 나락 껍질 속에 10%인가 그 무게에 그게 전부 다 유리입니다. 대규모로 벽화 식물이 광물 유리를 흡수합니다. 생명과 강물은 공진화합니다. 우리 뼈가 탄산 칼슘이죠. 뼈가 암석입니다. 일종의 삼엽충의 보관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 반도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실리콘이라는 결정 강물 속으로 우리 인지 시스템이 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물과 생물이 공진합니다. 강물의 결정 배열 속을 인지의 논리 시스템이 회로로 들어가서 생명의 사고작용이 강물 결정 속에서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로 나갈 때는 우리가 카본 베이스로 한 유기체로 갖고는 이 연약한 유기체 100도, 50도만 넘어가도 생존할 수 없는 이 유기체로 갖고는 영하 20도만 넘어가도 생존을 못하잖아요. 장시간 생존을 못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유기체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우주복을 입고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하긴 하지만 우주에서 살기 위해서는 92개의 원소를 어쩌면 다 사용해야 될 미래가 올 겁니다. 벌써 히토리우 사용이 전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란탄족, 악티늄족, 이름도 생소한 그런 원소들이 드디어 반도체, 특히 스마트폰 속에 10종류가 넘는 히토리 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에 인간의 논리적 구조, 인간의 인지작용을 심으면서 강물과 생물이 공진화하면서 우리 인류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실제를 출현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실제. 그것이 뭐냐 하면 윤리, 종교, 교육, 통신, 전쟁 다 사회적 시스템입니다. 직업. 어쩌면 바이러스는 사회적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다른 분자들의 배열로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배열들의 난무하는 춤입니다. 그럼 어떤 배열이 도미넌트한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배열을 바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역학이고 그 상태를
확률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태, 배열, 관계, 그건 같은 집합입니다. 존재, 순간, 인과, 이런 것들은 다른 배열입니다. 순간적 배열, 예, 환히 만들어내는 배열, 연속, 그리고 무한, 인간은 드디어 불연속,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관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물질, 존재가 출현하고, 공간을 경계 지으면서, 공간이 양자화되면서 주기율표의 원자들이 출현하고, 그 원자들의 배열 상태에 의해서 드디어 인간의 의식이 출현하고, 일련의 그러한 상태들의 바뀜, 변하는 상태밖에 없습니다. 변하는 상태가 빠르게 변하든 느리게 변하든 정도의 차이지, 상태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밖에 없습니다. 같은 비율로 관계가 변하는 걸 공변적이라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미분을 공변미분이라고 하는데 함께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공변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씁쓸한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변적이지 않죠. 어쨌든 관계입니다. 관계는 뭐냐면 원자의 배열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자의 배열에서 그 원자의 배열을 만들어주는 시공의 구조, 그 시공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자연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대칭이라고 지난 한 20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대칭이라는 개념, 대칭이라는 그거, 대칭은 뭐냐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열적 평형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칭에 의해서 대칭이 붕괴가 되고 존재가 출현하는 겁니다.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분화가 돼서 독립된 힘으로 세계상을 만들고, 거기서 영원한 현재라는 순간의 연속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의한 이벤트, 빛의 다발입니다. 그 빛이 바로, 빛의 가장 유니크한 속성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관찰자에 대해서도 일정합니다. 진공에서. 물론 물질 속에서 빛의 속도는 줄어듭니다.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공에서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진공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떠한 관찰자에서도 유니크하게 강속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작합니다. 빛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변합니다. 빛에 의해서 관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화엄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연기, 중중무진 연기. 화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바로 빛의 무량강불이지 않습니까? 무량한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자물리학에서 보존이라고 하는데 보수 입자, 스핀이 정수인 보수 입자, 대표적인 광자입니다. 광자는 빛은 한 에너지 상태에 무한히 중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엄에서는 중중무진연기, 포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상태 속에 빛 알갱이가 무한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그 20년을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강통신용 레이저를 만들면서 빛을 직접 만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빛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고, 강속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시공이 바뀌고, 시공이 바뀌니까 물질의 존재가 출현하게 되고, 시공을 구획지으면서 물질인 입자, 원자가 출현하고, 원자에서 상태는 원자의 배열이고, 원자의 배열을 카운트하는 방법이 엔트로피고, 엔트로피에 의해서, 낮은 엔트로피에 의해서 바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우주 자체는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 태양이라는 이 국부적 에피소드에 의해 갖고 엔트로피가 낮아진 상태가 극적으로 출현한 것이 인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섯 번의 강의 시리즈는 딱 세 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한이란 개념, 연속이란 개념, 인과란 개념이 드디어 인류가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표준 모드를 통해서 곧 한 발 더 나가면 무한이 유한, 한계 지어지는 양자화가 되고, 연속이 불연속되고, 인과가 관계로 바뀌는 거죠. 인과도 관계 중에 하나죠. 인과라는 관계는 시간이 만들어낸 관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움직이는 존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주에 모두 통용되는, 인간 사회에 모두 통용되는 인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관점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인간을 주장하는 다른 인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국지적입니다. 존재하기는 하는데 국지적으로, 순서와 인간은 국지적 현상입니다. 우주 전체로 볼 때. 그것이 우주는 초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빛의 속도보다 더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계산돼 나옵니다. 우주론에서.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 영역이 지금 우주에도 존재합니다. 그 빛이 도달하지 않는 우주는, 그 영역은 인과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는 관계고, 관계는 빛에 의해서 광속도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인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과는 국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관계라는 거, 관계는 바로 시간과 공간의 관계고 광속 불변이 만들어준, 예,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생긴 존재가 바로 물질입니다. 원자입니다.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우주 본연의 자세를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잠시 엿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상이나 종교는 그 본연의 자리를, 예, 이런 수식 없이 원래 직관적으로 들어간 그런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지 않는 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도 이러한 우주적 관계를 통해서, 물리학이 밝힌 관계를 통해서 우주의 본연의 자세를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